자, 한국 게임계를 망친 건 한국 게이머들일까? 한국 게임 회사일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NC 소프트 직원의 유명한 그 블라인드에 댓글이 있었지. 저게 돈이 될까? 딱그 회사의 마인드를 보여주는 한마디였지. 돈이 될까? 산업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번 게임. 리니지 N이 아닐까? 리니지 N일 거야, 아마. 1년 단위, 연 단위 그 버는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니까. 지금 N치가 뭐 개고기니 뭐니 엄청 조롱 많이 당하잖아. 개같이 까이잖아. 그리고 뭐 새로운 신작들 내놓으면 계속 폐기물이 되잖아. 산업 폐기물을 만들고 있잖아. 자기네들이 만들던 그 리니지라는 그 IP 그걸로 이뤄낸 성공 신화. 판교에도 NC 빌딩 겁나 크게 있잖아. 엄청 크게 그막그 판교 IC 그쪽 막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가서 이제 그쪽 지나가 보면 이제 엄청 큰 NC 건물이 있고 그 NC라고 딱 적혀 있는 게 이제 LED로 이렇게 딱 저녁에 보여. 그러면은 야,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근데 그치. 50 때문에 사실 지금 이게 뉴스에까지 나온 거 보니까 나좀 충격 먹었네. 이 50이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을 좀 많이 긁었어. 긁힐 수밖에 없이 만들어 버렸어. 참 게임 뭐 e스포츠도 그렇고 나름대로 게임 강국이고 PC방 문화 열풍이 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이제 세계 해외 토픽에도 막 나가고 하면서 좀 우리나라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산업에 있어서 꽤나 빠르게 좀 성장하고 그랬지만 빠르게 성장한 만큼 또 가파르게 또어 중국 시장이 열렸지만 갖다 팔게 없는 거야. 뭘 팔겠어 우리나라가? 어? 언제 저 던파야? 여전히 던파는 중국에 잘 나가. 근데 지금 50 같은 저런 콘솔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문을 박차고 열고 그 안에서 중심가로 갔어. 50이라는 게임은. 이 게임, 50이라는 게임 하나만으로. 근데 우리나라 게임은 이제 콘솔 시장의 문을 두들기고 나름대로 기술력으로 조금 인정받은 정도의 수준이야. 피해거짓도 그렇고, 뭐 스텔라블레이드도 그렇고. 근데 화끈하거나 어떤 고티를 받은 그런 게임은 없다. 뭐 우리나라에서 마리오나 젤다나 GTA나 뭐 이런 정말 그 혁신을 가져오고 그 게임 산업의 어떤 큰 어떤 아이콘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이제 그 많은 기술자들, 이 게임 업계에 몸담았던 많은 그 사람들이, 업계 사람들이 이제는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 이 시장이 완벽하게 바닥을 찍고 나서,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인디부터 이제 쭉 성장세를 이뤄놔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나라도 그래도 흥했어요. 뭐저 데이브 더 다이브도 있고요. 뭐 산나비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꽤나 있어요. 그런 게 인디 게임 그거 뭐몇 개로 흥한 게뭐 대단한 수준은 아니지. 솔직한 말로. 거기에 뭐 물론 잘 만든 게임이긴 하지만 이 도트 그래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 만들어낸 거 좋은 시도지만 혁신을 가져올 정도냐는 거지. 50 정도에.
그 혁신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모두가 열광할 수 있는 사실 혁신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게임계에 있어서 최초의 FPS 게임 WASD 이 방식 WASD 이렇게 퀘이크나 뭐 둠이나 뭐 하프라이프나 어떤 장르에 있어서 이 최초격의 어떤 혁신적인 그런 것들을 담는 진짜 어떤 그 게임 역사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게임들은 젤다나 마리오나 이런 것들은 뭐 플랫포머 게임계 일왕 이런 정도의 그 혁신이 있는 게임들을 혁신이라고 하고 50은 사실 혁신이라기보다는 좀 열광에 가깝지. 잘 만들었으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져오고 잘 버무렸으니까. 근데 처녀작인데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이런 게임들을 만들고 하는데 아예 그냥 저 영상을 보여주는 게 맞겠다. 저 영상 링크를 좀 보여주고 여러분 좀 보고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좀 이해가 쉽게끔 내 입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저 그 영상 한번 보여주는 게 맞겠다. 링크 줘봐봐. 화장실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영상 한번 보시고. 오늘 참 뭐 많은 얘기를 하네. 흑가백 요리사도 얘기하고 뭐 개인 사담도 좀 나누고 별 얘기를 많이 하네요. 영상 뭐라고 돼 있나요? 넌 보지도 않아 놓고 아는 것 마냥 그러냐. 가만히 있어봐 자식아. 저 영상이 아니라 다른 영상이에요. 비디오 먹을 아니야 비디오 먹을 거야. 저 영상이 나오게 된 까지 SBS에서 다루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영상 때문일 거야 아마. 비디오 먹을에서 나온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 뭐 우리나라 게임 업계를 졸라 까는 사람들은 엄청 많지. 이게 뭐 게임이냐 이게 그냥 도박장이지 하면서 이렇게 까는 내용들은 참 많지만 요목조목 잘 정리해가지고 좀 이렇게 비하하는 수준이 아닌 모두가 조금 볼법한 인상 찌푸려지는 것 없이 그렇게 정보를 좀 제공해주는 영상이 내가 봤을 때 이 영상인 것 같아.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어. 그래 그래 이 영상이야 이 영상. 금방 갔다 올게요. 최근 중국에서 새로 발표한 게임 하나가 롤을 이길 게임을 하나 말해보셈. 롤을 이길 게임. 근데 롤도 이제 조금 고착화돼갖고 유입이 없대. 애초에 그 장르가 애초에 그 장르가 그런 것 같아. 원래 이제 그 장르가 나오게 된 것도 이제 워크래프트에서 그 뭐냐 카오스 그거에서부터 시작이었고 AOS 그 모바 장르라고 하지. 아무튼 이걸 한번 봅시다. 금방 다시 갔다 올게요. 최근 중국에서 새로 발표한 게임 하나가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오공을 주제로 한 이 검은 신화 오공이라는 게임이에요. 게임 전문가들은 이번에 오공이 발매된 걸 본 후에 굉장히 격앙된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확률형 아이템 P2E 코인 때문에 완전히 사는 게 엉망진창되어 있어요. 10년 동안 우리는 그냥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망해야 한국 게임이 산다.
귀에 빡빡히는 이슈맛집 귀에 빡종원입니다. 게임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종사자만 9만 명 정도가 되고 PC방이니 게임 개발사니 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 만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022년에 수출을 한 게임 상품이 90억 달러 12조 규모입니다. 지금까지는 잘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공이라는 게임이 중국에서 나오면서 이 엄청난 수출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외신에서도 이 중국의 오공이라는 게임이 꽤 잘 만들었다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 오공이라는 게임이 도대체 뭐길래 이럴까? 우리나라 게임은 도대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길래 우리나라 게임계가 엄청나게 큰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반응이 나올까? 오늘 한번 제가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왔습니다. 게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살짝 배경 지식 타임을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게임은 우리가 뭘로 플레이를 하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PC,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콘솔 게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콘솔 게임이 뭐냐?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엑스박스 이런 말 그대로 비디오 게임기를 콘솔 게임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게임을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의 NC소프트 같은 대형 게임사가 만들어내는 리니지 같은 게 대표적이죠. 플레이어와 플레이어가 서로 싸우는 게 메인 콘텐츠입니다. 굳이 스토리라인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뭐 따로 연출 같은 걸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무한 경쟁 의식만 부추길 수 있으면 됩니다. 내 캐릭터를 컨트롤 하고 조정을 하고 이런 재미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돈을 내서 페이투윈이라고 하죠. 페이투윈. 돈을 내서 더 좋은 장비를 사면 뭐 딱히 컨트롤 할 것도 없이 그냥 가서 이겨버릴 수 있는 시스템.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양산형 게임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죠. 거기다가 두 번째는 모바일 게임은 결국 핸드폰으로 하는 거잖아요. 핸드폰에 대한 이 성능적인 한계 때문에 게이머들이 갖는 기대감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게임사가 개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신경 많이 쓰지만 이 다른 게임들에 비해 크지 않다. 비디오 게임을 만드는 이 기술의 총화적인 부분을 보기는 사실상 힘들죠. 그런데 이게 게임기로 넘어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게임기는 기본적으로 내가 게임을 하는 그 기능 하나밖에 없는 게임기를 50만원, 60만원을 주고 사야 돼요. 이걸 산다는 것 자체가 이 게임기에서 돌아가는 게임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요구하는 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콘솔 게임은 주로 싱글플레이 위주입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와 게임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AI들과 서로 교감을 하면서 이 게임에 푹 빠져서 집중을 해서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콘솔의 싱글플레이들이거든요. 이게 거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요. 기존의 IP와 노하우와 이 개발 인력들이 충분히 쌓여있는 대표적인 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곳의 대형 개발사가 꽉 잡고 있는 시장이란 말이죠. 이런 차원에 있어서 이 콘솔 게임은 굉장히 이 게임 개발자들이 꼭 도달하고 싶은 산이지만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시장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AAA 게임의 수익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내가 혼자 게임을 하는 거다 보니까 계속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우리가 책이나 음반을 살 때처럼 그냥 한 번 딱 사면 그게 거의 대부분의 수익 구조예요. 물론 요즘은 AAA 게임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상품을 계속 내놓긴 하지만 페이 투 윈 시스템, 즉 돈을 내야지만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플레이어들이 굳이 안 사도 그만인 아이템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게임을 하나 만드는데 수천억 원씩 들어갑니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한 편 만드는 것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게임의 방향은 콘솔 게임이다 라는 얘기가 지난해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 모바일 게임에 대한 게이머들의 시선이 너무나 차갑게 식었습니다. 확률을 조작을 했던 케이스가 지금 계속해서 공정위에 발각이 되고 있잖아요. 공정위는 확률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한 넥슨과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등 게임 회사 세 곳에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확률을 떨어뜨리거나 아예 0으로 만들고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기존과 동일하다며 거짓 공지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 업보가 이제 돌아와서 극악의 과금을 유도하는 형태의 게임에 대한 반발이 너무 커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PC 게임과 모바일 시장은 더 이상 침투를 할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포화 상태란 뜻이에요. 반면에 콘솔 시장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2022년에 전 세계 게임 시장의 28%를 차지해서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 사이에 3.3%나 성장을 한 수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피 끓는 젊은 개발자들은 이 돈 뽑아내는 것만 몰두하는 게임 만들기 싫다 해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지난해에
피의 거짓, 그리고 올해는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이 또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호평을 받았고, 이런 식의 콘솔 게임을 만드는 노력을 이제 지난해부터 막 시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놓고 우리나라 게이머들은 과금 유도 일변도의 이 게임 시장에 드디어 우리나라들은 희망이 보이나? 이렇게 좋아하고 환호하고 있던 순간에 갑자기 중국의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내려와서 여의봉을 휘두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였어? 콘솔 시장까지 이렇게 단번에 넘어올 수 있을 정도였어? 라는 충격을 준 것이죠. 사실 오공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죠. 콘솔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콘솔 진입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우리는 이제 상을 받으면서 퀄리티만 인정을 받은 상태였는데 대중적으로 상업적으로 성공을 해버리니까 이제 한국 게임이 좀 긴장하고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참담한 거예요. 사실 중국의 게임 시장은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주요 캐시카우였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게임이 굉장히 높은 인기를 구가를 했고, 실제로 중국의 게임 시장을 만들어준 것 자체가 한국의 게임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 무슨 사태가 있었죠? 중국은 게임을 발매를 하려고 해도 이 정부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이걸 판호라고 하는데, 당시 중국의 게임 시장이 너무 빠르게 크다 보니까 속도 조절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이 상관없이 판호 발급 굉장히 이 뚝 떨어뜨려가지고 게임 허가를 잘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연말 12월 달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컴투스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게임에, 모바일 게임에 드디어 판호를 내주게 됩니다. 이게 4년 만의 일이었고, 드디어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는구나, 이런 식의 기대감이 굉장히 만발했는데, 우리나라 이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게임사들은 어쩐 일인지 중국으로 진출을 그 고대했던 것만큼 활발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중국이 한국에 판호를 내주지 않았던 이 4년 동안 국내 게임사들은 이 한국 게이머들을 상대로 극악한 뽑기 형태의 상품을 밀어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리니지가 잘 나갈 때 하루에 매출이 250억 원이었거든요. 사실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게임 상품을 팔아가지고 하루에 250억 원의 매출을 낸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7년쯤에 법이 하나가 통과가 돼요. 규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규제냐면, 확률형 아이템을 파는 건 좋다. 다만 이 확률을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고 확률이 맞는지를 이 이후에 사후 체크까지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BM을 그대로 가지고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였죠. 그리고 중국에서 개발한 원신이 2020년에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원신이 전 세계적으로 좀 큰 충격을 줬어요.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플레이어와 플레이어끼리 전쟁을 유도하고 무한 경쟁을 유도해서 여기에서 돈을 뽑아낸다고 했잖아요. 경쟁심이 내 카드를 긁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인데, 원신은 이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모바일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혼자서 스토리를 깨는 게임이에요. 즉, 이 캐릭터가 곧 나고 내가 곧 이 캐릭터라는 일체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알아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이거는 당장 콘솔로 내놔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굉장히 수준 높은 게임을 내놨습니다. 이런 게임이 나오고 있는 중국 시장에 한국 모바일 게임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고, 이때 들어갔던 게임사들도 대부분 들어갔다 철수하거나 망해서 나왔어요. 즉, 이제 더 이상은 중국 당국의 규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 모바일 게임의 퀄리티 때문에라도 중국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2015년 이때부터 확률형 아이템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걸 주도했던 게 NC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이 뭐하고 맞물려서 문제냐면, 올드 IP를 우려먹는 거예요. 리니지 M, 2M, 리니지 W, 재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뭐냐면 NC를 보면서 와 좋겠다, 약간 롤모델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리니지 라이크 게임이 범람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게임을 정말로 망친 거예요. 원신 같은 경우는 이 당시만 해도 무명에 갖고 어떤 호요버스라는 작은 게임 회사에서 나온 건데, 게임이 뜰지 안 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200억 원을 개발비로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의 게임 전문가들이 이른바 3N으로 대표되는 이 우리나라 대표 게임사들을 찾아서, 다 대기업이잖아요, 1200억 원 정도 투자할 의향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답변은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누가 그 돈을, 뜰지도 안 뜰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한술 더 떠서 NC소프트는 지금까지 두고두고 회자되는 밈이 있죠. 돈이 될까? 이 당시에 원신을 보면서 NC소프트 직원이 블라인드에 남긴 글인데, 게임을 완전히 비즈니스 상품으로만 보는 그 시각이 정확히 담겨있는 네 글자죠.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이미 이때부터 예정된 이 내리막을 걷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약간 오공 띄우기, 오공 치켜 세우고 그 우리나라 게임 까내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이거 이제 뭐 5분 정도 남았는데 빨리 보자.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서. 출시된 지 3일 만에 전 세계에서 1,000만 장이 팔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뭐 2,000만 장 팔렸다, 1,500만 장 팔렸다 하는데 이 대부분의 수요 85%는 중국 내에서 팔린 거다. 이런 비판도 나와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AAA 콘솔 게임의 성공 기준을 500만 장으로 잡습니다. 이 500만 장조차 넘기지 못하는 AAA 게임이 세고 셌습니다. 이 소니 같은 경우에는 2,000억이 넘는 돈을 개발비로 쏟아붓고 2주 만에 서비스를 접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공은 중국이 처음 내놓은 게임인데 중국에서 팔린 그걸 다 빼고 나더라도 이 팔린 게 500만 장을 곧 넘을 걸로 보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콘솔 시장이 열린 겁니다. 중국은 PC 그리고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이 대부분이었고요. 닌텐도 이런 걸 갖고 있는 게이머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50이 출시가 되고 나서 플레이스테이션 5의 판매량이 무려 773%가 늘어났습니다. 이 웬만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에 플레이스테이션 한 대씩 갖고 있는 상황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소니는 신났어요.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 콘솔 게임을 만들던 게임 회사들도 신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인프라가 깔린 거예요. 도로가 깔린 거예요. 이제 이 도로 위를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동안 준비해놓은 좋은 게임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게임사들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고 해서 갖다 팔 물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다 팔 물건이 없습니다. 그런 하면 이번에 이 50을 만든 게임 개발사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던 이 개발사입니다. 그런데 이 2020년에 유튜브에 자기네가 만들고 있는 이 50 게임의 일부를 공개한 직후에 텐센트나 네디즈 같은 대규모 게임사를 다니던 직원들이 대거 그만두고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런 내가 끊어서 진짜 미안한데 요 대목이 진짜 좀 마음 아픈 것 같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넥슨과 네디즈랑 텐센트 여기 다니는 여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50이 출시된다. 50이라는 게임이 출시된다. 우리 언리얼 5 엔진으로 요 정도 만들었고 요렇게 트레일러를 찍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공개했는데 이걸 보고 게임 안에 개발자들의 어떤 열정이 불타는 거야. 그래 가지고 우리 같이 만듭시다. 저 네디즈 텐센트 버리고 갈게요.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할까 과연? 신생 처녀작 내놓는 신생 개발사가 이러이러한 게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하고 이렇게 내보냈는데 오? 넥슨이랑 NC 직원이 오? 지린다. 와, 나 저거 이제 만들고 싶어. 내 안에 열정이 끌어올라. 이게 아니라 돈이 되겠어? 저 돈이 될까? 뭐 끼케야 뭐 얼마 벌겠지. 우리 리니지로 얼마 버는데 달마다. 이래버리니까 낭만이 없다 이거야. 낭만이 없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제대로 된 게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나도 좀 취직시켜달라 이러면서 몰려오다 보니까 아예 앞에다 팻말까지 설치한 게 큰 화제가 됐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냐. 50 이후에 이 게임 사이언스 같은 이 수많은 능력 있는 개발사들이 나오고 능력 있는 개발자들이 들어가서 50보다 더 발달된, 더 잘 다듬어진 게임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중국은 전 세계 일본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게임 강국으로까지 올라설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대형 게임 개발사들을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건 세대교체예요. 개발자들도 경영자들도 다 고인물이 됐다는 걸 스스로 이제 느껴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저는 굉장히 다양스러운 게 스텔라블레이드예요. 대표사가 NC에서 팀장을 박차고 나오는, 그러니까 사실은 배부르고 등 따서 온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팀장급인데 연봉 다 버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건 그만큼 사실 용기가 필요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NC 참 바보다라고 느끼는 게 그런 포인트예요. 이런 애를 왜 놓쳤을까? 아, 좋은 개발자들을 그들의
열정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미국이 IT 그때 붐을 일으킬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IBM이 대량을 해고했어요, 사람들을. 반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도 해요. IBM이 대량 해고를 했던 게 미국의 IT 혁명의 원동력이 됐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NC가 망해야 한국 게임이 산다. 치열한 이 전 세계 게임 경쟁이 펼쳐지고 있고 중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게임사들은 정신을 좀 차렸을까? 일단 확률형 아이템들을 팔던 게임사가 올해 대거 철퇴를 맞았습니다. 넥슨 같은 경우는 이 큰 금액의 과징금을 맞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예 3월에는 법이 통과돼가지고 이제는 우리 게임사들이 확률을 다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게임사들이 이 소비자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뽑기 아이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NC소프트가 390만 원짜리 골프채를 사면은 이 게임 안에서 굉장히 내 캐릭터가 강해지는 아이템을 주는 이런 상품을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사주는 소비자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NC소프트가 이런 강성 소비자들에게 기대지 않고서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NC소프트가 최근에 이 50이 발표되고 며칠 후에 호연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이 호연은 이 NC소프트가 돈이 될까? 라면서 약간 조롱했던 그 원신을 베꼈다 라는 논란으로 이 시작부터 좀 시끌시끌했던 게임인데 까봤더니 지금 유저들의 평가는 좀 애매한데 이것밖에 못 만드나 NC 개발력은 결국 여기까지인가 원신보다 한참 못한데 라는 실망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뮤라는 굉장히 전통이 있는 이 핸드폰 온라인 게임인데 이 게임은 갑자기 9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캐릭터를 키우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미 여기에 지난 9년 동안 3억씩 돈을 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3억이 그냥 허공에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그렇지 않아도 개발력도 떨어지는데 최소한 한의 기업의 윤리조차 없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의 격차를 조금이라도 좀 유지를 하면서 앞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의지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0을 뛰어넘는 게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50과 비빌 수 있을 만한 게임이 몇 개 나와 있죠. 그런데 NC가 이런 게임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죠. 우리나라 게임 업계에 관한 문제와 50이 출시가 되고 나서부터 이게 너무 긁혀버리니까 어디 뭐 핀란드나 다른 우리나라랑 굉장히 먼 어떤 유럽에서 기가 막힌 이 게임이 하나 출시가 됐다. 그러면은 야 재밌다 하고 많은데 중국에서 이런 대작을 만들어버리니까 개같이 긁히는 거예요. 게임 업계가. 왜냐? 우리가 졸라 앞서 나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 뭐라고? 댓글에 욕이 많아요. 댓글에 욕이 많아. 자료 부족하고 그 주장도 비약하고 남의 분야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런가 싶다 싶었는데 자료가 부족하고 주장이 비약하고 근거가 오류가 있고 관심 분야 얘기를 들으니까 S병신들은 왜 이렇게 NC 까기 바쁜 영상이라고 NC를 까기 바쁜 영상이라고? 아 언론에서 게임 죽이기 나서 놓고 우리나라 게임 산업 망했다 이 소리라네. 50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우위라고 생각하냐? 이미 5년 전에 따라잡혔다. 그 전에 계속 게임 헤비 유저들은 경고했었다. 이렇게 될 거 한국 게임 시장이나 개발자 위에서부터 아래 말단까지 계속 알고 있었다. 미래를 버리고 당장의 이익에 충실했을 뿐 정부 탓할 필요, 기업 탓할 필요 이딴 거 필요 없다. NC가 망해야 한국 게임이 산다. 이 영상도 웃긴 게 내가 전에 이 영상 봤을 때까지만 해도 이 댓글이 제일 좋아요가 많이 찍혀 있고 제일 상단에 있었어. 좋아요 2100개지. 근데 최근에 이 영상 자체를 이 내가 말했지 메시지에 반박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갖다가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최근에 좋아요 275개 찍힌 거 이게 분별력 있는 댓글일까?
맞는 것처럼 말하는데 자료는 엉터리라고. 분야가 콘솔, 아케이드, PC, 모바일 각각 한국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리니지가 왜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까면 일단 좋은 소리 나올 것 같으니까 닥치고 까고 보고. 아니 확률 아이템 조작해가지고 과징금 때려쳐맞고 그런 병신같은 짓거리들을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 게임회사에서들 다들 했었던 짓거리들이고, 어? 오랫동안 해먹었던 그 뮤조차도 이제 이런 거 확률 아이템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그래버리니까 게임 산업, 그 게임 그동안 해오던 서비스 자체를 접어버린다 그러는데, 어? 그 지랄을 하고 있고 있는데 뭐 자료 제시가 제대로 안 된 게 뭐가 있는 건데? 어. 한국 게임 역사가 어디 기준으로 발전했는지 알긴 하냐고. 리니지 까는 걸로 다 잘 될 것 같으니까 어거지로 밀어붙이는데 아주 엉터리로 조사해서 제대로 게임계를 찍어 누르는 밑바닥 작업만으로 보이는 거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냥 이 새끼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병신 등신 같은 새끼. 이거 뭐 하는 새끼야 이 새끼는 이거. 리니지 하는 분 같아요. 어. 성급한 일반화. 여기 왜 배그 이야기가 빠졌냐. 배그 이야기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저기서 굳이 배그 이야기가 왜 나와. 배그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 아, 배그 대단한 거 누가 모르냐고. 이미 빨아줄 대로 빨아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배그 빨아주기 해도 좀 애매하지. 스팀에서 판매량 가장, 그러니까 동접자 가장 많았던 게임 1등이 배그야. 전 세계적으로 동시 접속자가 340만 명? 340만 명을 찍었어. 두 번째가 50이야. 아, 50 맞을, 아닌가? 로스트아크인가? 아니요, 그렇게 안 높아요. 50 맞을 거예요. 아니, 두 번째가 50일 거야. 어? 4등이네요, 50. 50이 4등이고, 역대 2위는 뭐야? 역대 스팀 동접자 1위. 혹시 고등학교부터 보고 단톡방도 있는 친구가 있는데, 좀 친한데요. 1년에 1번 봐요. 친구 결혼식인데, 스피그는 안마를 해야 할까요? 어,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질문 상담 비용이 1,000원인 거는 조금 짜치네요. 90개 더 쏘면 제가 아주 야무지게, 예,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욕 안 먹게 해드릴게요. 예, 단가 좀 맞춰주시고요. 뭐라고? 2등? 2등이 50이야? 네, 50. 그래, 50 몇만 명이었는데? 240만. 그래, 240만. 그 다음이 패럴되지? 그렇죠. 어, 1위가 배그고, 2위가 50이고, 3위가 패럴드야. 아, 배그 대단한 거 알지. 어, 지금도 배그 동접자 수 보면 항상 5위권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것도 맞고. 배틀로얄 장르에서는 어, 배그가 진짜 혁신을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지. 왜냐? 원래 H1Z1이라는 게임이, 원래 하이즈라는 게임이 있었지만 배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진보했지. 그리고 전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PC방의 어떤 사양을 어, 굉장히 높게 상향 평준화 시키고 그걸 획일화 시킨 게임이 바로 배그라는 게임이지. 게이밍 장비라든지 뭐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좀 이 업계 자체가 발전할 수 있게끔 좀 더 진보될 수 있게끔 이 급을 끌어올린 것도 있고 그런 데 있어서 엄청난 혁신을 가져온 게임이 맞아. 근데 이 등신 같은 새끼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뭘 까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한국 게임은 경쟁력도 없는 산업이고 사람들에게 중독이나 만드니까 규제해도 되고 별 정신과 밥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도 되고 그냥 잘 벌어서 현금 쌓아놓은 게임 회사들을 돈은 좀 뜯어내도 될까 하는 공작의 기초 작업입니까? 아, 한국 게임 회사들을 너무 후려친다. 이 50 하나만으로. 근데 봐봐. 콘솔 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거랑 콘솔 시장에 그냥 어? 그냥 This is Sparta 외치면서 그냥 이렇게 어? 문 빵 차고 들어가고 거의 중심가로 확 자리 잡는 거랑은 이 포문을 여는 그 기세 자체가 다르잖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반중 정서가 심한 나라야. 나조차도 그래. 반중 정서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공이라는 정말 이 문화의 힘이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고 얘기했던 거야. 서육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그걸 이제 약간 좀 게임으로 좀 틀어갖고 스피노프 마냥 이렇게 착 틀어갖고 또 다른 이제 그 오공의 그 저 서육이의 세계관을 토대로 오공이라는 게임을 만들었고
그 게임의 뼈대는 사실 이제 소울류가 맞지. 근데 소울류가 맞지만 많은 게임들의 뭐 가드 오브 워라든지 이런 게임들의 어떤 장점들, 좀 나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요소들, 개발자로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뭉쳐갖고 잘 만들어갖고 버무려갖고 만든 게 오공이야. 배그도 마찬가지야. 배그도 뭐 하이즈라는 작품이 있었고 그 전에 또 아르마라는 그 밀리터리 굉장히 딥한 그 게임이 있어. 거기서 이제 모드로 나온 건데 롤이 처음에는 그 워크래프트의 어떤 모드로 만들어진 카오스라는 작품에서 약간 좀 영감을 얻어갖고 나온 것처럼 오공도 그런 거야. 어떤 한 장르가 나오면 그 장르에 다른 게임들이 나오면서 점점 더 발전되고 단점은 죽이고 장점은 살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더 나오는 거야. 차세대 뭐 기기가 스마트폰 기기가 나오듯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오공인데 너무나도 잘 만들었다. 나는 사실 거의 뭐 인생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게 있지만 가드 오브 워를 정말 재밌게 했었거든. 근데 이 가드 오브 워가 너무 재밌었는데 오공이 나는 가드 오브 워보다 더 좋았어. 솔직한 말로. 예. 그래서 참 지금 오공을 빨아제끼는 이 영상들이 엄청나. 뭐 슈카월드 아저씨도 오공 관련으로 뭐 영상도 올리고 그랬던 것처럼 엄청 오공을 빨아제끼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지.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니까.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고 뭐 최적화 문제는 언제 어떤 게임이건 신작이 나오고 나면 항상 있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리얼 5 엔진으로 아주 눈도 즐겁고 이 중국어가 나오면은 일단은 반중 정서 때문에 아 그 씨발 두반장 냄새 존나 나네. 아 중국어 들리니까 존나 깨네. 이런 거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 게 되게 많다고. 근데 그것조차도 이 무협 뽕이 차오르게 만들고 이 반중 정서마저도 불식시키는 중국 꽤 괜찮은 나라일지도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참 문화의 힘이 대단하다 이거야. 마치 우리 BTS가 전 세계 이 음악 시장에 데이트를 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어떤 문화의 힘이 하나 있으면 그 나라에 대한 관심도도 생기고 그게 이제 막 관광 상품으로까지 파생돼서 더 뻗쳐나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문화의 힘이 지리는 것 같다라고 내가 느끼는 거야 사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을 왜 자꾸 까냐고. 고였고 얘네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게임이라는 거는 낭만도 없고 그냥 열정도 없고 개발자로서 이 게임 업계에 있어서 진보나 혁신을 가져올 생각은 전혀 없고 그저 확률이나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 BM 잘 만들어갖고 들인 돈은 한 400억밖에 안 되는데 벌어들인 수익은 한 5조, 6조 정도 벌어들이는 그 정도의 쾌거를 가지고 오면은, 그냥 내 개인으로서 개발자로서의 삶보다는 개발자의 삶 이전에 나 개인으로서의 어떤 호의호식만을 위한 그런 아주 너무나도 자본주의스러운 그런 마인드의 사람들이 NC와 넥슨의 업계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다 거기에 포진돼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뇌가 굳어버린 거야. 왜냐? 거기서 그냥 회사에 다니고 대기업이고 남들이 다 인정해주고 사회적으로는 내가 인정받거든. 그러고 있다 보니까 굳이 뭐 새로운 뭐 혁신을 가져올 게임 저런 거 왜 만들어? 돈이 될까? 라고 블라인드에 댓글 왜 달렸겠어? 돈이 안 되니까 저런 거 만들어봐야. 야, 뭐 천만 장 팔아갖고 그래서 얼마 벌었는데? 얼마 벌었는데? 500, 뭐, 뭐? 뭐? 뭐 2000조? 3000조? 꺼져. 우린 연애 1조씩 벌어. 이거야. 약간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대입시켜보면은 인터넷 방송의 이 엑셀 방송 같은 거라고 또 봐야지 어떻게 보면은. 야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몇 명 보는데 뭐 2만 명 3만 명 2만 달이 3만 달이 그래서 얼마 벌었어? 뭐 벼부서 2만 개? 우린 하루에 10억 벌었어?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게 이제 뭐
너무 좀 위험한 얘기인가? 이런 비유가? 그런 건데, 이제, 남는 건 돈이니까. 남는 건 돈이니까. 그 이상의 그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숫자에 연연해. 지금 이 비유가 찰졌다. 라고 했지만, 우리 모두가 어쨌건 숫자에 연연할 수 밖에 없는 거야. 지금 나 같은 경우도, 이런 뭐 얘기들 하고 개인 방송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개인 방송하는 사람 없거든. 진짜로 여러분들이 보면 알 거 아니야. 다 끼리끼리 모아갖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고차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남는 건 돈이요. 근데 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내 머리 위를 보면은 천 개밖에 못 받았어. 이 씨발 방송하기 싫다 이거야. 두 시간을 넘게 떠들었는데 이 개새끼들아. 오늘 내가 너무 원맨쇼로 너무 혼자 독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시간이 조금 부족해갖고 이건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어떤 방식이긴 한데 양방향이 안 됐으니까 뭐 쏠 타이밍도 없고 그랬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이런 게 흐트러지게요. 그러니까 현실과 어떤 그 이상과 현실에서 참 그 잘 줄타기를 하고 싶어 나의 방송은 이상과 현실 속에서. 근데 나는 천 개로는 방송 못 해요. 예, 네. 맞잖아. 그러니까 조금 예 네.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팬가입 안 하신 분들 좀 팬가입 좀 해주시고요. 예. 낭만 있게 방송하는 걸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내가 그렇게 원맨쇼로 쭉 여러분들의 어떤 몰입도와, 지루하지 않게끔 만드는 방송 능력으로 계속 몇 시간을 몰아붙여. 다 끝나고 나서 딱 게이지 보면 한숨 나와. 그러니까 나도 조용히 안 있고 계속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못한 이유가 이 현실 이상 그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저 별풍선 좀 시청료 납부 안 하신 분들 좀 납부를 좀 부탁드리겠고 우리가 3시 안에 한 5천 개는 채우고 그러고 저 컨텐츠를 시작합시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오슈를 좀 해볼게요 오늘. 예? 아니 아니면은 내가 진짜 벌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상 뭐 낙수가 있어야 하잖아. 다른 방송인들도. 근데 나도 낙수가 있어야 돼. 무슨 낙수냐?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품돈이 됐건 용돈이 됐건 큰 돈이 됐건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해. 여러분들의 후원이 없으면 힘들어. 예. 자, 뭐 리액션을 살리자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지갑을 안 열 뿐이야. 자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 내가 이 방송을 보면서 유익함도 있고 나름대로 시간도 잘 가게 해주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니까 뭔가 내 일상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그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면 더더욱 더할 나위 없이 예, 후원은 해야죠. 그래야 방송이 굴러갑니다. 예. 아까 게임업계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게임업계를 좀 인방에 또 비유를 했지만 영화업계도 마찬가지야. 베테랑 같은 거 봐봐.
류승환 감독이 택한 현실을 봐봐.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상품은 많지만 작품이 없다. 다 뭔가 해당되는 이야기 같아. 진짜로. 예.